congrats on today, the Children's Day. Okay, when I was, I think I was between 10 and 12 years old, I was in a baseball game. My family didn't have much money, so my shoes were like not good. It's like broke. And my mom yelled at me. I was coming in at bat to hit. And then my mom yelled at me, if you hit a home run, I will buy you a new shoes. And I did hit a home run. So I got the new shoes. 네, 어릴 때 민속촌에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많은 체험 같은 거 하고 자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시간 좋게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쌓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릴 때 이상하게 미키마우스 옷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미키마우스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커서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막 미키마우스 모자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미키마우스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형한테 안겨 있는 거고요. 형이 저를 목조를 누르고 있네요. 네.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억으로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엄마가 자르자고 했는데 자르기 싫어가지고 저거 헤어롤을 한 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이 파마를 한다고. 근데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아마 저걸 한 거일걸요. 제 기억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저 한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지? 기억나는 사진만 갖고 있어.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저 미국에 있을 때거든요. 옆에는 저희 형이고요. 기억이 안 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라. 유치원 때, 장기자랑 아,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했어. 유치원 때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난 너무 하기 싫었어. 아니, 했죠.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린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네, 유전자의 힘이란 저 정말 똑같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이입니다, 하이. 예. 모든 사람들이 이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하이입니다, 하이. 많이 이뻐졌죠, 우리 하이. 네. 다행입니다. 빵 터질 텐데. 둘째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두 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사진이랑 고등학교 때 사진. 이게 초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초등학교 때고 충격으로 주면 안 되는데 누가 보면 성인수술한 줄 알겠죠. 이게 고등학교 때. 젖살 다 빠졌어요. 근데 둘째 사진 보면 이해하실걸요? 둘째 보면 저 초등학교 때 사진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지금도 현재도 성인이 돼서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뭐 집합 한다고 뭐 감독님이 불렀는데 뭐 아버지가 찍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한 4살? 5살 됐나?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 그때 같이 찍은 친구들하고. 에피소드가 아니고 저 때 제가 저 나이 때 저 어릴 때 여자같이 자랐거든요. 제가 저희 집이 아들이 없어서 아니 딸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집에 저를 어릴 때 여자같이 키웠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 치마 입고 자랐습니다. 네, 그것도 사진을 제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야구 티셔츠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때. That was when I was a little kid, Stockbridge, Georgia. We used to always play baseball in the front yard with my dad, my sisters, my grandpa. And I remember those days. I used to always pretend I was a pitcher with a tennis ball and just trying to, you know, live my dream as becoming a baseball player. And 30 years later, I'm living the dream. So it's, I think it's a testament that, you know, your dreams can come true.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때부터 야구를 시켜달라고 부모님한테 졸랐는데 부모님은
그때도 이제 키가 작고 왜소해가지고 그렇게 작은데 뭔 운동이냐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했는데 제가 계속 졸으니까 2년 정도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6학년 9월쯤에 야구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예, 처음 나가게 된 경기 그러니까 대회 저 그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아마 초등학교 네. 5학년 때인가? 그럴 텐데 가족끼리 울산 쪽에 예, 친척이 또 있어가지고 가서 등산할 때 아마 찍은 사진 같은데 원래 제가 스냅백을 안 쓰는데 이때 처음 쓰고 이제 겉에 입은 패딩도 이제 시청 누나 거 입어서 좀 신난 마음에 이렇게 진짜 거의 안 찍은 셀카를 반 강제로 찍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셀카인가요? 네 셀카잖아요 각도가 지금이랑 비슷한 근데 얼굴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김재혁 오픈 같은데요. 네? 네, 정도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제가 방망이로 자욱이 형 머리를 때려가지고 네, 자욱이 형 머리가 아마 깨졌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욱이 형한테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네, 기억 안 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안 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세 장이 있긴 한데 이거 제가 앨범 사진 찍어놓은 거라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제 저희 유치원 때 이거 원래 다들 하지 않나? 제롱 전치. 예, 약간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립스틱 바르고 이 분장 해가지고 춤추는 때였거든요. 이때는 이제 정확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날이죠. 우선 이제 제 생일. 유치원 때인가요? 예, 어린이집 때. 원래 그 양쪽에 이제 제 그때 당시 이제 제 친구들이었던 여자애들한테 양쪽 볼에 뽀뽀를 받고 있는 사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찍어놓질 않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그 사진이 제일 예쁘긴 한데. 요거 사진은 많이. 이거 어디지? 이거 딱 복장이 살짝 전주훈련 복장인데. 아니, 초등학생인데 이게 진짜 못생겼네요. 아, 형이랑 뭐 지금도 제가 형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비슷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좀 더 비슷하죠. 얼굴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가 완전 비슷하죠. 부모님도 저희 완전 아기 때 사진 보면은 못 알아보세요. 갓난 아기 때 사진 두 개 이렇게 하면. To all the teenagers out there, I wanna tell you, have fun, enjoy your day, and happy Children's Day. 어린 시절에 참 좋은 추억이 커서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사실 행복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도 재밌게 하고 네. 일상생활도 재밌게 즐거운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이면 더욱 좋은 추억 남겨서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그치. 뭐 재밌게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달라 하고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사달라 하고 그냥 그날만큼은 가지고 싶은 행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이들의 날이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야구장 와가지고 야구 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 여러분 5월 5일은 정말 여러분들의 날인 것 같고 열심히 뛰어놀고 너무 공부보다도 열심히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그 젖살은 그냥 젖살로 남겨주시고 부모님을 믿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필요 없겠죠? 네. 맞죠? Yeah, well, Children's Day I think is very special. Just like I said on my picture, you know, I was doing that when I was a little kid, when I was y'all's age, in my front yard. So if you have a dream, you know, you believe it, you're passionate about it, and you can make it come true. 만약 지금 본인이 막 좀 자꾸 왜소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꼭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TV 나온 사람들 보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그런 어린이들도 그런 꿈을 키워오면서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김현준입니다. 어린이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무조건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때 야구 하는데 어린이날에 이제 야구 보러 와서 예, 즐겁게 이제 노시고 응원하고 이제 가시고 이제 저희가 그날에 꼭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생들, 동생들아 이제 야구장 관중 100% 입장 가능하니까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 와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자라나는 새싹들아 야구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또 야구장에 특히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인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줬으면 좋겠고 즐거운 어린이날 가족과 뜻깊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어. 파이팅! 아, 어린이날이면은 작은 날이네. 어린이날 라팍 와서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팀 승리할 수 있게 많이 찾아와주세요. 어린이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그 친구들의 행복한 하루 또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고 행복한 하루를 또 야구장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야구장에서 뛰는 또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그 어린 또 팬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린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